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휴전이 희망적이고 이스라엘이 동의했다고 그러는데 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래요? 네, 왜냐면 안녕하십니까. 정치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국 최고의 중동 전문가 서강대학교 유럽연합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희 그 작은 채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아닙니다. 중동의 판세가 참 많이 바뀌어요. 저희 그 투자를 하는 영역에서는 중동 판세가 이제 원자재하고 연결 도가 매우 높아서 사람들 그런 쪽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조금 우리 박현도 교수님 통해서 저희가 어떤 근본적인 걸 많이 알게 됐어요. 지난 몇 번의 이제 대담을 통해서 아, 중동 문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 문제라기보다도 정치권의 이권 문제가 훨씬 더 강하다. 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훨씬 더 많은 안목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중동과 이스라엘 지역 상황들을 한 번 더 여쭙고 과연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지면 좋겠는가 해서 또 모시게 되었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가자지구 휴전 협상 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뭐 미국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이스라엘은 오케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아 이 휴전 협정이란 말이 맞는가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이게 딱 저 느낌이거든요. 테러를 했고 무차별 테러를 하마스 쪽에서 한 거고 테러 진압을 했는데 진압을 전쟁 수준으로 한 거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가장 큰 패착은 하마스의 가장 큰 패착은 네. 그전에는 로켓을 쐈거든요. 네. 로켓을 쏘고 이스라엘이 응전을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로켓을 쏜 게 아니라 직접 이스라엘 마을로 침투를 해서 네, 네. 민간인들을 살해를 했어요. 예, 예, 예. 그게 치욕적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네. 전혀 무방비였죠. 그러니까 넘어온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 넘어와서 피해가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일단 많이 모여 있는 그 콘서트장도 예, 예. 공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키부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키부츠 공동 재산을 하는 그 막 우리 젊은 사람들도 꽤 많이 가서 활동을 하던데 그전에는요. 여기에는 이제 방공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모든 집들이 방공호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규정상. 네네. 예, 원하면 로켓이 날라오니까. 그러면 방공호면은 로켓을 피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로켓을 피하는 거지 침투하는 적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좀 이해는 안 가잖아요. 방공호면 로켓도 피하고 적들이 들어오면 문 잠그고 있으면 될 게 아니냐. 네네네. 그런데 문 잠금 장치가 없어요. 어, 방공호에? 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 그렇네요. 아, 미사일 공격만 피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 다른 건 다 네.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그 안으로 저기 침투니까 피했는데 네. 문을 잠글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다 많이 죽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너무 치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반격을 시작을 한 거고, 네. 반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작전 중에서 이스라엘 말입니다. 이스라엘 말에 따르면 우리가 민간인을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 하마스가 민간인 사이에 껴 있으니까 하마스를 제거하다가 불가피하게 죽는 사람들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자에서 죽은 사람들이 지금 약 4만 명. 아. 네, 이스라엘 발표에 따르면 그중에 17,000명은 하마스다 이거예요. 근데 뭐 알 수는 없죠 우리가. 네. 근데 뭐 이스라엘 말대로 17,000명이 하마스다. 그러면 2만 3천 명은 그래도 민간인이잖아요. 네네네네. 민간인 어린아이들, 그 젊은 여성들, 뭐 이러다 보니까 노약자들.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지는 거고. 네. 그래서 국제사회 휴전을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휴전이 희망적이고 이스라엘이 동의했다고 그러는데, 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래요? 네. 왜냐면, 지난 7월 달에 휴전안은요, 하마스 동의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하마스는 이번에 휴전협정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안 등장했죠. 왜냐면 어차피 7월 달 걸로 해야 된다 얘기를 한 거고, 왜 7월 달 했는데 왜 또 하냐 이런 얘기인데, 문제 안 되는 이유가, 7월 달 조건과 새로운 상태,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조건이 들어간 것을 미국이 내놓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다 했고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서 만들어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오케이 우리는 오케이 한 거죠. 네네. 근데 그게 하마스가 오케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더 좋은 추가적인 휴전안 또는 개정된 휴전안을 내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게 개정되냐면 이집트와 가자 지구가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국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그러니까 필라델피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군이 진주를 하겠다. 지금은 그러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네, 원래는 이스라엘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 작전을 했지만 거기는 더 이상 나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네. 휴전을 하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예, 휴전을 하는데 거기서 앞으로 거기를 그쪽을 자기네들이 국경을 관장하겠다. 왜냐하면 땅굴이 있으니까. 땅굴에서 휴전을 한 다음에도 하마스 애들이 계속 거기서 무기를 계속 쪽으로 갖고 들어올 거 아니냐. 그걸 막겠다. 그럼 거기 원래는 누구 땅입니까? 가자죠. 하마스 저기 저 팔레스타인. 아, 네네네. 예, 이스라엘 네. 들어오겠다는 거죠. 주민들이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휴전이 되면. 네. 지금 밀려 내려왔습니다. 네, 내려왔으니까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 원래 있던 동네로. 네. 그런데 그 중간 라인 쪽에 이스라엘 군이 검문을 하겠다. 누구를 검문하느냐? 그러니까 이유는 하마스가 끼어들어서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네네. 그걸 찾겠다. 이게 이거 조건을 걸었는데 네. 미국은 그대로 맞춰서 해줬고 이스라엘은 오케이. 그러면 됐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마스가 그 받겠습니까? 네. 전쟁이 끝났으면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역에서 다 나가야 되는데 네. 안 나가고 있다? 그럼 이게 무슨 휴전이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뭐 전쟁은 더 갈 수 있죠. 근데 그 최근에 그 미국 발언을 보면 너희들 여기에 안 하면 이게 이제 마지막 휴전 아니다. 미국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근데 뭐 하마스는 어차피 뭐 우리는 nothing to lose인데 뭐 어차피 뭐 다 잃었는데 뭐 더 잃는 아마 하나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네네네. 근데 쉽지는 않은 게 좀 슬픈 게 빨리 휴전이 돼야지 지금 모든 상황이 좀 정리가 되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머리가 좋은 거죠. 계속적으로 조건을 집어넣어요. 휴전이 안 되도록. 네네. 안 된다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하마스가 정말 치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네네네. 안 된다는 건 뻔한데. 그러면 계속 전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공세를 늦출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전쟁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네, 뭐 그런 여론 그러니까 이거 전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쪽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은 이제 그 특히 미국의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두 가지 말을 굉장히 싫어하죠. 첫 번째 영어로는 ethnic cleansing. 예, 인종 청소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거는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아랍 사람들 인종을 학살하는 거다. 그래서 인종 청소다. 두 번째는 메사커란 말을 싫어합니다. 그 학살.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시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거는 에스닉 클린징의 메사커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미국의 존 미어샤이머. 미어샤이머 교수는 유대인, 네. 주이시 아메리칸이거든요. 이분은 이건 에스닉 클린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람 파페라고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좌파 유대 지식인이거든요. 네네. 이분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런 분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지하는 사람도 많고요. 네. 근데 당연히 이스라엘이나 또 친이스라엘이나 미국 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저희가 세계 시민 입장에서 우리는 미국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니까 네. 물론 이제 미국의 영향이 훨씬 크고 그쪽 언론에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 개인적으로 다 볼 수는 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정부의 외교 입장에서 예를 들면 뭐 일란 파페라든지 존 미어샤임의 교수의 얘기에 따라서 에스닉 클린징을 하면은 이건 이제 외교 관계는 잘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는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그 말들 굉장히 조심하고 있죠. 관계들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네.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공식적 입장은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가 뭐냐면요. 네. 이번 전쟁이 가져준 가장 큰 딜레마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 불쌍하죠. 네. 그리고 우리도 일제 시대에 나라를 뺏긴 경험이 있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보냈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동정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가나요? 아니 근데 언론이나 이런 거는 전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보통에 뭐 언론인 그런다 치더라도 일반인들한테 네, 물어보면은 네. 예, 예. 팔레스타인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 이번 사건의 딜레마가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이 먼저 때렸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격을 하고 차라리 하마스가 들어와서 공격을 한 게 군인들만 공격했으면 이게 전쟁 행위로 올 수 있는데 네네. 민간인들을 끌고 갔단 말입니다. 네네, 민간인들을 그렇죠. 죽였고. 맞아요. 이게 참 딜레마예요. 네네네. 이게 딜레마. 이게 딜레마가 왜 딜레마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 나왔었을 때 유엔 결의안이 있었을 때 우리가 기권을 했습니다. 한국이? 네, 일본도 기권했어요. 어. 그런데 우리 외교부가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서로 안에서 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네네. 그런데 어디서 걸렸냐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하니까. 팔레스타인에다가 가표를 던질 수는 있었는데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견이. 네네네. 자, 어쨌든 간에 그걸 다 떠나서 도덕적인 거 뭔가 다 떠나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선제 공격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자,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우리가 선제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우리 민간이 죽었다. 네. 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나 기권을 하지 않으면 찬성을 한다면 그러면 하마스 손을 들어주는 건데 선제 공격한 사람들을 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공격을 받았을 때 네. 국제사회에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좀 극명하게 본다면 일본인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네. 또 아니면 뭐 가장 현실적으로 한다면 남북이 대치던 네. 상황에서 북한이 네. 선제 공격을 해왔는데 네. 우리가 수세에 몰렸다 네. 국제사회한테 우리 도와달라 그랬을 네. 때 국제사회가 니네들은 이스라엘 선제 공격할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기권을 한 거예요. 네, 네. 이게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에서 여론이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젊은 쪽에서는 네. 지금 계속 뉴스가 타전되는 걸 봐서는 민주당이 자꾸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 같으니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중재도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네. 미국 자체 시스템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네. 뮤샤이머 교수의 말에 따르면 역사상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에서도 볼 수 없는 관계라 이거예요. 세계사 속에서 네. 이렇게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이 허리가 붙어 있는 나라가 됐다. 예, 근데 미어샤이머 교수는 그 붙어 있는 나라가 된 이유를 그냥 뭐라고 그러냐면, 네. 그거는 이스라엘 로비 그룹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미어샤이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 미어샤이머 교수가 2007년에 책을 쓰고 논문을 썼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로비 and the US foreign policy 거든요. 내용은 그거예요.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미국이 중동에서 제대로 된 국익에 맞는 정책을 하지 못한다. 네. 이건 주이시 로비가 아니라 이스라엘 로비다. 왜냐하면 자기도 주이시고 여러 주이시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태를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이시 로비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스라엘 로비다. 그리고 이스라엘 로비가 도덕적으로 옳다 그렇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미국의 총기 규제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총기 로비 때문에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거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총기 로비 쓸 때문에 총기 규제가 안 되는 것처럼 네.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이스라엘 친이스라엘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네. 뭐 도덕적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바로 그 영향력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걸 못하고 있어요. No.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사실 휴전을 금방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었죠. 11월 달에 네. 이스라엘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이 무기를 주지 않으면 지금 이스라엘이 쓰는 무기량이 굉장히 많은데 5일이면 소진이 될 거고, 그러면 5일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네네. 그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미국이 무기 안 주면 돼요. 네네. 무기 안 주면 휴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끊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좀 신기하게, 좀, 네. 아니, 경제적인 관점에서 수치타산을 맞춰보면 도대체 이스라엘 얼마나 로비를 하길래 그 많은 전쟁 장비를 다 준다, 돈 받고 파는 거겠죠? 네, 그러긴 하죠. 네. 그런데 준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미국 사회에서 주이시 미국의 유대 자본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그 데모를 해서 그거를 끊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긴 뭐 하버드에서도 굉장히 치열했고 문제가 있었고. 네, 어마어마하게. 예. 그런데 이제 하나 확실히 다른 건 미국이 달라진 거는 앞으로 이제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이 10대, 20대는 심지어는 주이시 아메리칸이라 할지라도 네. 자기의 조상의 뿌리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대 이후에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몰빵 사랑이 네. 10대, 20대는 적어요. 확연히 드러납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앞으로 달라질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간격, 즉 주이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네. 주이시 아메리칸 사람들이 어디서 지금 차원에 자꾸 벌어지냐면 네타냐후 정부에서부터 벌어져요. 네. 네타냐후가 자꾸만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꿈꾸는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만들어낸 이스라엘이 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이상적인 이스라엘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 간격이 너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왕 얘기해 주신 김에 네타냐후가 생각하는 네. 이스라엘과 그럼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이스라엘의 그 차이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동안에 미국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제가 뭐 학교에 그 유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항상 귀에 딱지가 들을 정도로 들어있는 게 왜 이스라엘을 지지하느냐 했었을 때 첫 번째 말이 왜냐면 이스라엘은 중동의 유일한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아, 네. 예. 네.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유일한 민주국가. 네. 네. 예.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이 지금 민주적인 국가가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네. 주이시 아메리칸들도 회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네타냐후 정부에서. 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만들고 싶냐면 유대 국가로 만들고 싶어요. 주이시 스테이트로 만들고 싶어요. 네, 네, 네. 그래서 2018년에 주이시 스테이트, 이스라엘을 주이시 스테이트로 규정을 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사는 나라니까 유대 국가 맞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끌어오고 현재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비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럼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살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시리아 지역에서 공격을 받았던 드루즈들. 드루즈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충직한 이스라엘 시민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싸웠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드루즈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안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말하는 주이시 스테이트는 지금 유대인들만의 성을 만들어서 네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문제가 되네요. 굉장히 강력한 일종의 민족주의 또는 예예 예, 굉장히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라면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게 아랍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주이시 스테이트. 이게 그럼 일종의 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시온주의하고도 이게 같이 가는 건가요? 그렇죠. 시온주의. 그러니까 시온주의. 그러니까 사실은 시온주의라는 것 자체도 네. 사회주의 사상이고 사회주의적인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바탕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온주의 국가를 지금 시온주의 체제인데 시온주의 네. 체제에서 좀 더 강력한 유대 민족 국가. 유대인들의 국가로만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시온주의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유대 민족 국가라는 거는 진짜 복잡해져요. 네. 그러면 비유대인들 민족으로 구분을 해버리니까 비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2등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금이나 이런 것들 바뀔 수도 있다는 개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관직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분명히 2등 시민이니까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네.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지지한 거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네. 근데 지금 그 민주적인 국가에서 약간 민족주의적으로 너무 쏠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네타냐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은 이스라엘에 일종의 부채 의식이 있어요. 왜 그럴까? 홀로코스트는 막지 못했다라는 거. 2차 세계 대전 때.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 죄책감.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살려줘야 되는 나라다. 그리고 대단하지 않느냐? 저 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나라를 일구는 게 되지 않느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부채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젊은이들은 그런 부채의식이 없는 거죠. 좀 신기하네. 왜 그런 부채의식을 가졌을까?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유대 그 구약의 민족이라서 그럴까? 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또. 왜냐면요. 네. 많은 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에서도 시온주의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네. 네. 예, 미국에 시온주의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이시 아메리칸들도 있지만 네. 넌 주이시 크리스천 아메리칸들.
이 사람들이 또 강력한 파를 형성하거든요. 아, 일종의 뭐 예를 들어 유대교가 회복이 돼야 메시아가 다시 온다 하는 그런 뭐 예를 들어 뭐 사람들. 천년 왕국설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가족 강력한 의미의 시온주의 크리스천들도 있는가 하면 그냥 성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팔레스타인 땅은 유대인의 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아랍 사람들이 나쁜 거죠. 이건 유대인들의 국가가 돼, 유대인들의 땅이 돼야 되는데. 아,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30, 40대 이상의 미국인들, 아니 그러니까 좀 더 나이가 먹었겠네요. 그만 뭐 예를 들어 그 50, 60, 70년대까지 태생의 그 미국인들은 유대인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미국인들에 대해서 되게 흔쾌하지만 예, 유대인들에 대해서 흔쾌하지만 20대, 10대들은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자면 남부는 훨씬 더 강하겠네요. 그게. 예, 크리스천들은 전체적으로 크리스천들이 있는 곳에서는 친유대적이도 훨씬 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이라는 것은 즉슨 미국의 크리스천 어떻게 굉장히 약화되었구나. 막 그런 것도 예, 그런 것들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이제 시간이 되면서 아 거기에 10대 20대들이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요. 미국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매체가 하나 있죠. 틱톡. 틱톡에 실시간으로 올라오거든요. 아, 그 전쟁 상황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폭격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 참혹한 사진들이 계속 올라와요. 아, 우리나라는 그렇게 참혹한 건 안 올라 걸러서 안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극이 되죠. 그러니까 전쟁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뭐 했다더라 몇 명 줬다더라 그냥 숫자를 하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아이가 죽어가고 뭐 마취 없이 사람이 수술하는 거 이런 게 다 올라와서 본다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10대 20대들은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틱톡 굉장히 싫어하는 거고 틱톡에 대해서 그래서 뭐 중국의 음모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거는 그래서 10대 20대들은 확실히 미국에서 유대인들이라도 생각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한참 중이던 작년에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었거든요. 이건 저도 깜짝 놀랐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70에서 80%가 휴전을 찬성을 했어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한 50에서 60%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민주당 의원들, 공화당 의원들 이 사람들이 휴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요. 4에서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그러니까 지지자들과 그 당이 괴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민주당 근데 민주당에서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였었을 때 트럼프한테 밀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휴전을 원하는데 바이든은 계속 전쟁을 끌고 갔잖아요. 그런데 해리스로 바뀌면서 해리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냉정하거든요. 냉정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 그러니까 민주당에 실망했던 지지층이 다시 돌아온 거고 돌아오니까 지금 여론에서 역전이 된 거죠. 아 그러면 미국 판세에서 이스라엘 너무 중요해진 거네 갑자기. 갑자기 중요해졌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아주 냉소적인 입장, 반대적인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아예 지지를 거뒀다가. 다시 해리스가 들어오면서 다시 열광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저희는 전혀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해리스가 이제 들리는 말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문제와 중동 문제에서 상당히 냉담하다. 차가워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차가워요. 왜 그런가요? 아, 그러니까 바이든이 너무나 따뜻했죠. 아, 그런가요? 네, 바이든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이스라엘에 전쟁 중에 이렇게 많은 무기를 준 사람이 없어요. 정말 압도적으로 원하는 대로 다 해줬고요. 그 바이든과 네타냐후 사이는 안 좋았지만 아시다시피 네타냐후가 단 한 번도 백악관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이든은 이스라엘 원하는 대로 다 무기를 줬고요. 그리고 바이든은 스스로가 바이든은 카톨릭이에요. 아이리시 카톨릭인데 본인이 스스로 시온주의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왜냐면 후원 세력이 많았던 걸까요? 바이든 후원 세력. 후원 세력 많습니다. 후원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해리스는 네타냐후에 좀 차가워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정치인 중에서 오바마가 굉장히 차가웠고요. 바이든은 따뜻하고 다시 해리스는 오바마와 같은 색깔.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가 해리스를 만났을 때 굉장히 서로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똥 씹은 표정들을 두 사람 다. 안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해리스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이 문제는 빠르게 끝나겠네요. 자연스럽게. 아 그런데
이건 뭐 대봐야지 알겠지만 아무래도 트럼프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아마 실경에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아, 트럼프는 왜? 트럼프도 되게 하기야 뭐 이스라엘 그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넣어줬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트럼프가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네타냐후가 11월 달에 되기를 바라는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미국 대선에 따라서 이 전쟁이 끝날지 아니면 계속 끌고 나갈지. 네, 전 대선까지는 계속 갈 것 같고요. 네. 해소가 된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대통령 선거도 됐고 끝났고 더 이상 뭐 선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미국 민주당에서 좀 더 강력하게 안박을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그거를 뭐 네타냐후가 반드시 들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네. 네.